나일로 몇 달이라고 다행이라고 여기세요. 지금 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죽빵 꽂았거든요. 네, 집 앞에 마우스피스 차고 나오세요. 너 내 러시아노 한 대 맞아볼래? 내가 청라 이거로 보부찬친이야. 너 맞으면 너 가. 너 막 거품 물어 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인철나월님. 예. 예, 본인 의견 있나요? 대한민국의 문제점이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돌아갈 수도 있죠. 아니, 일단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제가... 본인 몇 살이시죠? 아, 저는 33살인데요. 나이 많으시네요. 아이, 네. 좀 추임새 넣지 마세요. 저분 말씀하고 계신데. 저기 제가 무슨 뭐 제가 대한민국 마세요, 최장수 저분. 노인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 저는 일단은 저는 대한민국 살면서 이제 헬조센 하면서 대한민국을 비하하면서 이 나라는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옥도로 얘기하시는 그런 일부의 젊은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외국 나간다고 그런 꼴을 안 보고 살 거라는 착각을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맞죠? 어느 나라나 비리나 이런 건 다 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나라이며 인터넷도 IT 강국이에요. 치안도 좋아요. 어렸을 때 제가 미국 갔다 온 적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치안이 안 좋은 동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꼭 당부하기를 이래요. 외국 여행 온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묵는 걸 아는 소위 질 나쁜 시민들이 좀 있으니까 창문을 꼭 닫고 불을 항문이요? 아 방장님. 네. 왜 방장님 항문에 죽힌 애호박 넣어놓고 괜히 저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돈코충 아니고요. 예.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10시 이후로 창문을 내리고 불을 끄래요. 저는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또렷이 기억이 나요. 누가 창문에다가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전에 창문이 깨진 적도 있었다. 총알이 창문으로 날아온 적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불을 끄고 창문을 내리고 자래요. 이런 미국의 치안이 불과 20년 전이었어요. 저는 외국을 좀 돌아다녀 봐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되게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치안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 반박할게요.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탔거든요. 대낮에 지하철을 탔는데 예. 어떤 할머니가 제 빵댕이를 잡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엉덩이를 할머니가 만졌다고요? 대놓고 자꾸 일어나더니 자기가 무릎이 안 좋아서 만졌다고 아주 적반하장식으로 당당하시더라고요. 본인 어떤 동네 사시죠? 저 대구 살아요. 근데 김밥빵님 그거는 좀 특수적인 상황 아닌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자,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빵댕이를 만져주거든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남미에서 태어났으면 왜요? 남미에서 만약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본인은 진작에 총을 맞았을 것 같은데요? 방장님 홍록기씨 말씀하세요. 남미에서 태어났는데 엉덩이 큰 여자는 총 맞는다고 엉덩이에다가? 저분이 엉덩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본인이 빵댕이를 할머니가 만지셨다 그랬었어요? 네. 할머니가 어떻게 만졌어요? 그냥 제가 사람이 많아서 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셨는데 내릴 때가 되셨는지 제 엉덩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엉덩이 잠깐만요. 전 여기서 제가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네네. 엉덩이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당길 수 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아요. 할머니가 앉아 계셨고 김빡빡님이 서 계셨는데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뭐 옆에 있는 손잡이 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빡빡님 엉덩이를 앞에 있는 걸 딱 잡고 당겨가지고 일어났다? 이거는 엉덩이는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할머니가 손이 최용만 씨처럼 손가락이 엄청 길고 손이 커가지고 엉덩이를 한 손으로 움켜질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애초에 저는 김빡빡님이 되게 멍청하다 생각하는 게 애초에 논지에서 벗어난다 생각해요. 아니 치안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의 치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본인의 빵댕이를 잡고 당겨서 일어났다고요? 엉덩이가 무슨 수납식이에요? 저는 여성분들 밤에 술 먹고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남이었으면은 강간당하고 진짜 죽었을걸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보통 유럽의 평균적인 치안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저녁 늦게 여자가 밤늦게 혼자 술 먹고 돌아다닌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 반박해 보시죠. 반박 안 할래요. 예, 대가리 멍청하니까요. 김성이 왜 안물렁 시전하세요? 대갈통 든 거 없으니까요. 머리에 든 거 넣고 뭔가 얘기 하고 싶으니까 헛소리 짓거린 거죠. 자, 여기서 뭐 더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에 살기 힘든 점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 저희가 아까부터 얘기하던 게 있는데 혹시 알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리오님이요. 알바를 떠나서 취업으로 할게요. 취업. 취업난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으로 워킹홀리데이 가는 젊은이들도 그런 거 목격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거 맞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 그렇지만 극단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알바를 하면서 알바 지금 최저시급 있잖아요. 근데 알바 자체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도 팩트거든요. 공장...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알바 구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외국은 사람이 없어서 취업이 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 좁은 김빡빡님. 네. 그 바나나 킥을 쳐드시려면 그냥 조용히 좀 마이크 끄시고 좀 드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과자 처먹는 그 과자 뿌시래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라면입니다. 아, 라면 설마 지금 생라면 쳐드신 거예요? 네. 알만하네요. 예. 김빡빡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네. 생라면이 혹시 안선탕면인가요? 진라면인데요. 진라면 꿰부셔서 먹으세요? 네. 인정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청년들이 대기업만 찾고 있는 거 아세요? 중소기업 일할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인 거 다들 아세요? 청년 실업 50%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듣겠지만 다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수 있고 내가 일한 것 대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런 데서 스펙을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경쟁화 사회에서 더 학생 때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인천님이 대기업은 취업 안 돼도 중소기업 많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아직 취업을 할 나이는 아니어서 사실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대학 가기가 힘든 것도 아시죠? 인서울권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하늘의 별 따는 거는 진짜로 별을 따려고 하면 딸 수 있잖아요. 별을 어떻게 따요? 그러면은 이번에 전교 그 뭐야 그 전국 노래 사랑 아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번 수능에서 학원 안 가고 사교육 안 받고 인강 보면서 전체 1등한 친구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쵸, 왜 그걸 예외라고 하세요? 인천님이 노력을 하면은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정말 노력을 해도 운이 안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못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수능에 운이 어딨어요? 저 개논리 본인이 지금 궤변을 내뱉고 있다라는 생각은 이게 안 하세요? 왜... 아까 저한테 논리 없다고 이게, 하셨죠? 이게 본인이 논리가 없는... 자, 그래도 그나마 공정한 그 제도가 바로 수능 아닙니까? 인천님 아니 수능이 불공평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2등급을 받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 재량이죠. 미친 소리를 근데 그것도 운이잖아요. 저기 궤변을 물론 수능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감기가 아니라고. 수능 컨디션 그 하루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게 아이고 컨디션 관리도 결국은 실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전날에 열심히 컨디션 관리하고 한 일주일 전부터 자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수능 잘 본 친구들은 뭐예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잘한 거고 운이라고 한 거죠. 그치. 그게 운이라고요? 그 잡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내가 아니, 자기 관리는 운이 아니죠. 자기 관리로 어떻게 그 운이라고 그러지? 운이 아닌데 자 운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수능 날에 아니 이건 운이 아니지. 아니 님들아 진짜 솔직히 이거 운이 아니지. 아니 운이지. 왜 그래요? 아니 운이 아 씨발 이게 어떻게 운인데 이거 어거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내가 노예 때 3등급이 나왔는데 수능 때 운이 따라주면 2등급도 나오고 1등급도 나올 수 있고 아니 오히려 더 잘 운이 아니야 공부를 내가 모국 때 2등급 1등급 나왔었는데 3등급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요. 님 자기 관리를 안 한 거죠? 그 님이 못생긴 것도 운이에요? 아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실력을 상쇄하는 게 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아 얘기해 보세요. 실력을 상쇄하냐고요? 그게 운이 안 따라줘가지고 내가 1등급 나오던 사람인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3등급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그게 운이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런 사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모든 걸 좌우한다는 듯이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김빡빡 씨가 운이 전부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갔으니까 지금 그래갖고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시간 너무 아깝네요. 김빡빡 씨 제 시간 좀 물어내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제 시간과 제 감정 소모했던 걸 좀 돈으로 좀 환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까세요. 와, 돈이 좀 없으시네 오늘. 아니 그 저분이랑 그만 이제 오늘 하시고. 운이 안 좋네요. 제가 우리 일진이 네. 많이 사납네요. 네. 인천님도 어느 정도 우기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 게. 자 홍록기 씨, 내가 저런 사람 방송을. 자 홍록기 씨, 제가 뭘 우겼습니까? 굳이 꼭 저분이랑 계속 대할 필요 없잖아요. 저분 아까부터 자, 개소리 많이 씨, 했었어요. 홍록기 씨 그러면은 김빡빡 씨가 개소리 안 하게 좀 목줄을 채워주시든가요. 지진 방지기를 채워주시든가요. 아 네, 저런 인, 저런 수준 이하 19살? 난 어떻게 저런 애가 수능을 본다고 생각을 하지? 난 저거 말도 안, 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날백수 새끼 그냥 방구석에서 똥꾼이나 긁적거리면서 그냥 생라면 처먹는 새끼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데요. 저 방금 알바 갔다 왔고 되게 생산적인 일을 했거든요. 생산적인 일 알바를 하고 그러면 내 쌍에선 제발 정상인처럼 행동을 하셔야죠. 내 쌍이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주게 하는 거 봐요. 이런 게 문제예요. 내 쌍이니까 괜찮다. 현실에서 못할 말을 내 쌍에서 풀어내는 것 자체가 이걸 약간 좀 감정이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저기요. 님 앞을 쓰죠. 그 마을님도 내 쌍이라서 다행이라고 여기세요. 지금 저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죽빵 꽂았거든요. 미친 새끼. 돈 따로 오지도 않으니 어떻게 그래요. 저한테 갈비뼈 갈비대 한 세 대는 아작 났을 거예요. 예, 명륜 진사갈비 될 것 같을지도 몰라요. 아니 진짜 김박박 씨. 네. 뭐 믿고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맞을래요? 저기 인천 마을님. 예예. 네, 집 앞에 마우스피스 차고 나오세요. 저렇게 도발을 하니까 나는 론다로우지도 이기는 주먹인데 저렇게 도발하면 내가 화 나 안 나? 너 마태 너 죽어. 너 나한테 주먹을 한 대 맞잖아? 혼수 상태 돼. 웃을 게 아니야. 너 왜 이렇게 까불어? 너 나랑 야 토크온에 그 어디에서도 나랑 물리적으로 맞짱 뜨자 그래가지고 도망간 놈들은 봐서 끝까지 이렇게 한 애들은 못 봤는데 너 정말 자신 있어? 아니 근데 코트님도 받아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분도 계속 그러죠. 까불고 있어 정말.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 그 소리예요. 너 내 러시아노 한 대 맞아볼래? 내가 청라 이거로 보부찬친이야. 너 맞으면 너 가. 너 막 거품 물어 너. 너 턱 나간다잉? 아 애들이 뭔가 내 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타격감 좋고 그러니까 우습게 알아요 사람 알기를. 네, 코트님 의견 더 있나요? 의견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문제점 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100% 살기 좋은 나라 그런 엘도라도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상해. 나라 없죠. 이상적인 나라는 없죠.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닥쳐. 아 하여튼 의견 없죠 이제? 의견 뭐 더 의견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방장은 오늘 방장은 네. 지금 저기 김박박한테 주도권 뺏겨가지고 지금 계속 의견 없냐고 계속 의견 무쇠 마냥 의견만 아니, 자꾸 부르짖고 그, 있는데 계속 김박박이 어그로에 끌리는 건 김박박이가 재밌으니까 김박박이랑 얘기하는 거야. 방송적으로는 김박박이랑 맞으니까 주도권 뺏겼죠? 방송하는 사람인데 주도권 뺏겨버렸죠? 본인이랑 티키타카가 안 되고 김박박이랑 하느냐? 김박박이야 그만큼 미친놈이에요. 그 인천님은 저한테 졌죠 이미 오늘. 예? 졌죠. 아 그래 니 이겨라. 반박밖에 못했잖아요. 아니 너 이겨 그냥 100% 계속 이겨. 어이없다 멍청하다라는 말밖에 못했지. 오늘 하루 최대 업적 니가 나 이긴 거. 아니 딱히 그렇게 최대 업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뭘 이기고 지고가 어딨어요. 아무튼 김박박이 너 그 언제 니 그 더러운 인성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너 반성하고 살아. 알겠어? 네. 수고하십시오. 네. 컨디션 관리도 결국은 실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전날에 열심히 컨디션 관리하고 한 일주일 전부터 자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수능 잘 본 친구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자기 관리를 잘한 거고 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운이라고요? 그 참 충분히 예측.